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즈오카에서 제주항공을 타고 인천까지 들어온 탑승기를 담아봤습니다. 제주항공이 시즈오카 노선을 복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첫 복귀편을 탔습니다. 시즈오카 공항은 시즈오카 시내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즈오카 공항을 가기 위해서는 역 앞에서 공항버스를 타는 게 일반적이고요. 공항버스 타는 곳은 시즈오카역 앞에서 14번 정류장이 있어요. 여기서 탑승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예약제가 아니고 선착순이라 가지고 조금 애매해요. 제주항공 시즈오카발 출발 시간대가 오후 5시 55분이니까 늦지 않게 가려면 오후 2시 40분과 그 다음에 3시 40분 차 요거를 꼭 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택시를 타셔야 돼요. 시즈오카역 근처 상점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슈젠지 나나야 여기 유명한 집인데 여기가 또 녹차가 유명하니까 녹차 같은 거 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녹차 젤라또가 맛있어가지고 이 7번 메뉴가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싱글컵으로다가 580엔짜리 7번 녹차 그 자체 젤라또도 먹었습니다.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와서요. 버스는 정시보다 살짝 늦게 도착했어요. 요금은 1,100엔이고요. 1,000엔짜리 내셔도 거실러 주니까 2,000엔 준비하셔도 되고 딱 맞게 1,100엔 준비하셔도 돼요. 그리고 스이카나 파스모 같은 IC카드도 결제가 가능한데 저는 아이폰에 심어놓은 파스모는 결제가 안 돼가지고 그냥 현금을 바로 냈습니다. 버스를 타고 약 4-50분 정도 가면 시즈오카 공항이 나옵니다. 정식 명칭은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이에요. 옛날에는 아시아나가 요 노선에 다니다가 에어서울로 이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주항공이 코로나 직전에 운항을 시작했다가 코로나 처맞고 중단을 했습니다. 저도 팬데믹 전에 일본 문 닫고 온 노선이 이 시즈오카 노선이었어요. 그 당시에 승무원분들이 비닐장갑 끼고 막 서비스 하시던 게 생각이 막 납니다. 아 근데 이제는 코로나가 옛날 얘기 같아요. 아무튼 제가 탑승한 날이 시즈오카 인천 복항 첫날이라 가지고 시즈오카 지역 매체가 엄청 나왔습니다. 약간 큰 행사처럼 나왔네요. 무슨 이상한 행사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박도 터뜨립니다. 고젠가요? 체크인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줄도 엄청 기네요. 일본인 승객이 절반이 넘어 보였어요. 사람은 많지만 근데 국제선이 요거 딱 한 편이라 수속은 되게 수월할 것 같습니다. 체크인 하면서 좌석 지정을 부탁드렸고요. 이따가 제주항공 개꿀자리 알려드릴게요. 아, 요거 진짜 개꿀이에요. 시즈오카발 제주항공 노선은 모바일 체크인이 안 돼가지고 현장에서 재빠르게 개꿀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좌석은 잠시 후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시즈오카 공항 2층에는 여기 시즈오카 공항이 국내선 위주 공항이라 가지고 시즈오카현의 특산품을 파는 샵이 좀 있습니다. 시즈오카 특산품이 녹차하고 와사비니까 시내에서 못 사신 분들은 여기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와사비 같은 건 액체류니까 짐 붙이기 전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못 하신 분들은 여기 허접한 푸드코트가 있으니까 여기서 식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덕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샵이 하나 있어요. 항공 관련 굿즈들을 파는 샵인데요. 시즈오카 지역 항공사 그 후지드림항공 승무원 앞치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저거 자리나 아나 굿즈를 팝니다. 그 다음에 3층에 전망대도 있기는 한데 비행기가 좀 와야 뭘 보겠는데 이 텅 빈 활주로에 후지드림항공 꼴랑 한 대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수속하고 탑승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탑승이라고 선물 꾸러미를 주셨어요. 비행기 타면서 이런 선물은 또 처음 받아보네요. 이 비닐백에는 예쁜 쓰레기들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출국 심사는 유인 심사라 가지고 요즘 일본은 출국 도장을 안 찍어주는데 출국 도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오면 썰렁하지만 작은 면세점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정비가 잘 안 된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일단 면세점에는 화장품도 팔고 있고요. 작게나마 과자들을 팔고 있습니다. 도쿄 바나나도 팔고 로이스 초콜릿도 팔아요. 술도 히비키 같은 거랑 위스키들, 그 다음에 사케 몇 개가 있습니다. 녹차도 팔고 있는데 면세구역 바깥쪽에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하긴 하더라고요. 세븐일레븐은 아직 정비가 덜 돼가지고 뭐가 많지는 않았어요. 샌드위치랑 과자랑 라면도 팔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 받는 데가 있어가지고 배고프시면 라면을 사드셔도 됩니다.
국제선 게이트가 딱 3개라 가지고 지방도시 막 시외버스 터미널 막 그런 거 같지만 여기서 오늘 비행기를 탑니다. 슬슬 탈 시간이 다가오니까 창밖으로 제주항공 항공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복항하고 처음 들어온 거라 가지고 소방차 두 대가 이렇게 물대포를 쏴주네요. 오늘 타고 갈 제주항공 보잉 737-800은 16년 된 기제고요. 인천에서 1시간 반을 날아왔다가 약 2시간을 인천으로 빠르게 퀵턴하는 일정입니다. 오후 5시 55분에 시즈오카를 출발해서 인천에 밤 8시 10분에 도착하는 스케줄이에요. 자, 이제 줄을 서고 본격적으로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제주항공 737 좌석 배열은 당연히 33 배열이고요. 오늘 제가 꿀자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후기상으로는 후쿠오카 편을 먼저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그때 발견한 개꿀자리입니다. 3-4열 DEF 자리예요. 높은 확률로 넓은 자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초반 3자리가 약간 비대칭이라 가지고 넓이가 넓어요. A열 쪽은 1A부터 시작하는데 그 F열 쪽은 2A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게 잘 보면 아다리가 안 맞는데 이게 아다리를 슬슬 맞추려다 보니까 3열, 4열을 꽤 넓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이폰이 막 이렇게 세로로 지랄 발광을 해도 무리 없는 간격이에요. 기내 면세책이 이렇게 가로로 꽂아 박히는 간격입니다. 요게 100% 확률은 아니고 구형 시트에서 꽤 높은 확률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3열, 4열, DEF. 이제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을 이륙해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을 합니다. 시간대도 인천 도착해서 무리 없이 집에 갈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대네요. 비가 와서 후지산을 아예 못 본 게 좀 킹받기는 한데 다음에 재도전을 기약하면서 이제 이륙을 합니다. 순환고도에 오르고 창가 자리라 가지고 약간 타기 전에 뭘 많이 마셔가지고 살짝 위기가 왔지만 능숙하게 쏘리를 외치고 똥칸을 다녀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화장실이에요. 빠르게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이게 뭐 볼 게 없으니까 넷플릭스 다운받아놓은 걸 좀 보고요. GPS를 켜가지고 현재 위치를 보니까 거의 다 왔네요. 인천대교가 보입니다. 그리고 무사히 인천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여기서 탑승동으로 가면 살짝 시간이 더 걸려버려가지고 빡치기 때문에 1터미널에 주기를 하는 게 베스트기는 합니다. 약간 이때 두근두근한데 1터미널이네요. 개꿀입니다. 자, 이제 하기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억하세요. 개꿀자리. 3열, 4열, DEF. Q코드를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빠르게 나왔습니다. 짐을 안 붙이니까 내려서부터 20분이 안 걸리네요. 오늘 제주항공 시즈오카 인천 후기를 보셨는데요. 일본 메인 도시도 재밌기는 한데 소도시도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후지산이 제일 가까운 공항,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 제주항공 탑승기였습니다. 오늘 후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또 다른 항공, 호텔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